이 역사 굉장하고요. 네. 굉장한데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이 역사가 다 없어도 좋습니다. 지금 개반타우스 오케스트라의 연주를 들어보시면 상상을 초래. 네. 이것 때문에 사실은 이 역사가 너무 더 빛나 보이는 거기도 하죠. 개반타우스 오케스트라.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한테 어마어마한 음악을 쏟아내주고 있는 현재 개반타우스 오케스트라의 말씀을, 역사를, 활동상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네. 제가 옛날에 그 라이프치히에 대해서 쓴 칼럼이 있더라고요. 네. 10년 전에 쓴 칼럼인데 그걸 찾아봤더니 그 라이프치히는 되게 좋아하는데 여전히 그 콘크리트 무더기 같은 이미지가 남아있어가지고 그때 제가 칼럼의 결론을 암회색 꽃이다. 야. 그러니까 굉장히 잿빛인데 네. 그래도 아름다운 도시다. 왜냐하면 그 꽃이라는 얘기가 개반타우스 때문에 나온 거예요. 아. 그래서 이제 결론부터 제가 말씀드리면 라이프치히의 도시 환경이 어떻든 그 도시가 아름답든 아름답지 않든 저희 마음에 들든 들지 않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네. 왜? 개반타우스가 있어요. 개반타우스는 클래식 덕후들한테, 클래식 음악 팬들한테 모든 것이고 인류의 문화유산이다. 야 정말 위대한 오케스트라인데 제가 처음에 너무 이거 오버를 해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그럴 수도 있는데 사실 이 오케스트라의 그 역사를 짧게 말씀드리면 이제 공식적인 명칭이 세계 최초의 민간 설립 오케스트라 그렇게 되죠. 네. 그래서 사실은 작센주에 세계 최초가 이제 두 군데가 있는데 그 드레스덴, 작센의 주도인 이제 드레스덴에 있는 슈타스카펠레 드레스덴은 세계 최초의 오케스트라. 네. 1548년에 예, 소위 말하는 이제 그 당시에 선제후의 명으로 한마디로 귀족이 만든 엄청난 오케스트라였죠. 그리고 사실 오케스트라라는 게 굉장히 유지 비용도 많이 들고 사람을 모아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왕이나 귀족 밑에 소위 말해 이제 궁정 오케스트라들이 옛날에 다 생겼는데 이 라이프치히는 일반적으로 이제 이런 영주들의 위임을 받아가지고 좀 자치도시 비슷하게 이렇게 돌아가던 그 세금을 많이 내되 경제적인 자유를 좀 얻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치적인 자유를 그래서 이제 시민들이 좀 자치하는 도시로 이렇게 돌아가다 보니까 부유한 상인들이 좀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상인들이 경제력을 갖추고 세계 각지에서 몰려드는 사람들하고 교류를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언론 출판이 되게 발달돼 있고 그 다음에 라이프치히 대학에 똑똑한 젊은 사람들, 괴테 같은 사람들이 막 네. 대학을 다니고 있으니까 여기가 굉장히 문화적으로 융성하고 인텔리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날 역사로 보면 1743년인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우리도 오케스트라라는 걸 만들어보자. 그리고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아니 왜 저런 베를린, 드레스덴, 뭐 비엔나 같은 데만 음악하나? 우리도 할 수 있어 라고 해가지고 오케스트라를 시민들이 만들었는데 그 당시에 요게 이제 음악회 이름이기도 하고 그 단체 이름이기도 했는데 다스 그로세 콘서트라고 해가지고 그로세 콘체르트, 그로세 콘서트라고 해가지고 그 당시에 뭐 이제 소위 말하는 그 독일 오스트리아 가면 가스토프라고 하죠. 그 여관 비슷한 무슨 이게 1층에는 큰 홀이 있고 네. 2층에는 숙박시설이 있는 거기에 그 세 마리 백조라는 그 가스토프에 모여가지고 이제 연주회를 시작했다고 해요. 개반타우스 오케스트라의 아주 위대한 첫 번째 역사가 되는데 그래서 지금도 개반타우스 오케스트라 이렇게 그 심포니나 관현악 공연을 할 때 항상 밑에 그로세 콘체르트, 그로세스 콘체르트, 그로세스 콘체르트 혹은 그로세 콘체르테 네. 뭐 이렇게 그 소위 말한 표기 방식은 조금씩 달라요. 다르긴 한데 이거를 보고 있으면 심쿵하죠. 한마디로 라이프치히 개반타우스의 전설의 시작인 네. 거죠. 그래서 그 맨 처음에 이제 여관 가스토프에서 하시다가 라이프치히 시민들이 확실히 교양이 있는 거예요. 교양이 있어가지고 소위 말하는 이런 이제 여관 그 1층에서 무슨 회원제 음악회 같은 걸 하는데 당연히 이제 프로 연주자들도 절반 오시고 아마추어 중에 좀 실력 있는 분들도 네. 와가지고 같이 연주를 하다가 정기 회원이 계속 느는 거예요. 아 그러면 우리 좀 제대로 된 데서 옮겨보자 해가지고 개반트 하우스라고 실내로 이제 제대로 된 데로 들어가야 되는데 사실은 거기가 개반트 하우스라는 이름이 직물협회 회관. 네.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그 소위 말하는 직무협회 사람들이 이제 비즈니스 상담도 네. 하고 이런 이제 회합을 열던 장소였는데 그 실내에서 이제 콘서트를 여니까 네. 더 잘 되는 거죠. 야, 지금으로 치면 거의 반도체 공장 그렇습니다. 1층 같은.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로비에서 무슨 이제 문화 행사를 하는데 네. 사실은 이 저기 클래식 콘서트나 문화 행사라는 게 기본이 관객들의 호응이 필수 아니겠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막 이렇게, 이렇게 바깥으로 소문이 나니까 자, 개반타우스 오케스트라의 위명이 그 귀족들도 아닌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오케스트라를 만들었다고? 심지어 잘 된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소위 말하는 소문이 드레스덴으로 베를린으로
미넨으로 이렇게 뭐 이렇게 퍼지는 거죠. 그래서 드디어 이 바로 19세기 중엽의 그 위대한 펠릭스 멘델스존. 야. 여기 이제 카펠마이스터로 음악 감독으로 이제 부임을 하게 됩니다. 이분 뭐 펠릭스 멘델스존 하면은 사실은 이제 음악적인 천재면서 뭐 집안도 굉장히 저 할아버지는 아주 괴테하고 친우였던 철학자시고 아버지는 아주 그 부유한 이제 은행가신데 교양이 굉장히 있어서 어머니가 또 멘델스존 어머니가 여러 개 다개국어를 하시면서 음악적인 조예가 깊었다고 하죠. 그래서 이런 좀 비교적 유복한 환경에서 구김없이 자라가지고 어릴 때부터 셰익스피어 같은 걸 읽으면서 그래서 그 멘델스존의 한여름밤의 꿈 같은 관향악 작품도 어릴 때 나왔잖아요. 이분이 베를린에서 공부를 하다가 라이프치히로 가고 싶다. 여기서 한번 이제 관현악단을 지휘하면서 자기의 꿈을 펼치고 싶다고 해가지고 라이프치 오셨는데 이때가 어떻게 보면 라이프치의 진짜 음악의 바흐 이후에 또 하나의 전성기였다. 네. 그때 바로 슈만, 네. 클라라 슈만 뭐 네. 이제 이런 분들이 있으셔가지고 심지어 친구였죠. 네. 하면서 이제 그 게반트하우스 오케스트라에 슈만이 심지어 비엔나에 갔다가 이 굉장히 감동적인 일화가 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슈베르트를 슈만이 되게 존경했는데 슈베르트 형을 또 찾았어요. 어떻게 찾았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페르디난트 슈베르트를 찾아가지고 혹시 동생분께서 뭔가 이렇게 발표를 못하신 악보 같은 게 있네요. 하니까 그 형님이 잘 보관하고 있던 악보를 하나 주시는데 그게 그 유명한 C장조였고 베토벤 9번 슈베르트의 9번 그레이트 교향곡. 네. 그 악보를 받아서 비엔나에서 라이프치히로 와가지고 멘델스존한테 준 거죠. 네. 멘델스존 줘서 멘델스존이 바로 게반트하우스 오케스트라가 슈베르트의 9번 교향곡을 최초로 초연하게 되는. 야. 그러니까 제 생각해 보면 진짜 그 다 이렇게 구시가지에 또 모여 살았잖아요. 네. 그 슈만 하우스도 지금 남아 있잖아요. 좁잖아요. 그게. 예. 그리고 멘델스존 하우스는 지금 저 이렇게 박물관을 쓰고 있는데 멘델스존이 직접 살고 활동했던 그 터울에 그 멘델스존 그 박물관 뒤쪽에 그리그의 두상이 있습니다. 엘바드 그릴 때 그리그가 라이프치히를 뭐 썩 좋아하지 않았다는 얘기도 있는데 어쨌든 라이프치히에서 유학을 했어요. 그래서 이 세 사람 이런 분들이 다 한 터울에 있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와 이렇게 길거리를 걷다가 멘델스존하고 슈만하고 만나가지고 커피를 마시고 있는 장면이 저희 이제 머릿속에 딱 그려지는데 그 시절의 음악적인 또 이런 이제 풍경이 그러했기 때문에 네. 얼마나 이 라이프치히가 대단한 도시인가를 알 수 있고 슈만 그 영화에 보니까 뭐 곡을 쓴 다음에 쓱 그냥 멘델스존한테 물어보기도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 곡은 어떠냐 이거 너무 좋은데 이런 식으로 주고받는 환경이었다고 생각하니까 제가 이거 친구가 그런 네. 대단한 사람 것도 정말 놀라운데 그 바로 옆집에 이제 이웃이었으니까 네. 그게 참 얼마나 그 소위 라이프치히 클래식 씬이라는 게 대단했던가를 알 수가 있고 또 이 멘델스존이 이분이 또 대단한 게 그 콘서바토리를 만들었잖아요. 네. 그 독일 최초의 제대로 된 음악 콘서바토리를 멘델스존이 최초로 만들어서 지금도 멘델스존 음악 연극학교라고 네. 폭슐레라고 하죠. 지금은 네. 이렇게 이제 남아 있는데 한마디로 그 아카데미에서 학생들을 양성시키고. 그 이쪽에 이제 성 토마스 교회에서는 소년들이 이렇게 합창을 하면서 또 종교음악 쪽으로 음악 예술가들이 양성되고 있고 여기서는 콘서바토리에서 이제 예술가들이 자라나서 게반트하우스에 이제 소위 말하는 인턴 단원을 하기도 하고 네. 연수 단원을 하기도 하면서 이 게반트하우스와 성 토마스 교회 그다음에 멘델스존 음악학교가 콘서바토리가 이 삼각을 이루면서 막 음악적인 선순환이 엄청 되는 거죠. 네. 그러면서 뭐 사실은 19세기에 독일 최고의 또 음악 도시 하나로 굳건히 자리를 매기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주목하는 최고 음악 도시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뭐 이거는 상당히 유명한 일화지만 마태순환곡을 네. 부활시킨 일화도 그렇죠. 있잖아요. 그 마태순환곡이 사실 초연이 언제 됐는가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기록에 따라 여러 가지로 다른데 어쨌든 멘델스존 입장에서는 마태순환곡의 이제 초연 100주년을 맞아가지고 그 베를린에서 이제 이렇게 악보를 뭐 이렇게 발굴하고 연구를 했는데 이분이 보니까 사실 그 이런 얘기 많이 하죠. 바흐가 실제로 음악의 아버지 맞느냐? 뭐 이런 얘기. 네. 그리고 막 그 음악의 아버지? 이렇게 하면서 바흐가 생전에 그렇게 유명한 분이 아니었다는데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는데 그런 평가가 당대에 얼마나 유명했는가는 이렇게 썩 중요하진 않고 네. 어차피 이게 음악 예술가라는 게 네. 예술로 이렇게 생명이 긴 예술로 평가받는 거기 때문에 네. 지금 저희가 봤을 때는 진짜 서양 음악의 정초를 확실하게 놓은 음악의 아버지인데 그 바흐의 그 위명을
음악계 진짜 널리 알린 결정적인 경위는 확실히 멘델스존이 맞습니다. 네. 그래서 바흐가 사실 그 교회 음악 담당으로 칸토르 일하시면서 너무 경무에 시달리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막 마테존 한 곡 쓰고 1인 10역 정도 그렇죠. 그 악보 어디 있는지 잘 모르면서 뭐 또 새로운 칸타타를 쓰고 뭐 순환곡을 쓰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거를 이제 사실은 이제 저작권 개념 같은 게 베토벤 시절부터 이제 본격화됐으니까 네. 그게 이제 좀 더 바흐 시절에는 없었던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멘델스존 시대에는 그 남아있는 자료들을 최대한 취합하고 멘델스존이 아주 또 차분하고 아주 그 이렇게 보면은 음악학자 같은 네. 그런 면모가 있잖아요. 그래서 마테순환곡을 연주가 안 됐던 버전이었죠. 네. 그러니까 한 번은 공연을 했는데 그 수많은 순환곡 칸타타들이 매주 수요 예배, 뭐 금요일 날 또 이제 주일 예배 같은 데서 불리고 연주되고 하니까 약간 일회용처럼 그렇죠. 그러니까 바흐 자신도 그렇지만 여기 이제 교회 오시는 분들도 아 뭐 매일 하는 건데 어이 음악 좋네 뭐 이렇게 이제 넘어갈 수가 있어요. 네. 넘어갔을 수가 있는데 이 또 예민한 그 음악가 예술가 입장에서 약보를 봤을 때 야. 이게 입체적으로 움직일 거예요. 그래서 또 엄청난 크기잖아요. 네. 길이가 뭐 3시간 가까이 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이제 종교음악이니까 이거를 수년간 이제 멘델스존 연구를 하고 주변에 멘델스존의 스승이나 동료들은 꽤나 말렸다고 해요. 일단 1번은 뭐 크게 의미가 있니? 바흐? 글쎄 뭐 이렇게 하는 분도 네. 있고 두 번째는 재현하는 게 힘들다. 이게 너무 이렇게 복잡한 음악이니까. 그런데 멘델스존이 굽히지 않고 그 음악을 이제 100년 만에 재현을 했는데 소위 말하는 재인식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재발견이라는 예. 결정적인 계기가 있는 거죠. 19세기 중반에 마테순환곡을 들어봤더니 독일 사람들도 깜짝 놀랐어. 아 이게 우리 음악이었어? 우리 종교음악 이런 게 엄청난 게 있었다고? 그래서 사실 그 당시만 해도 이 독일 쪽에 이제 신교 세력이 네. 많습니다만 네. 도시에 따라 가톨릭도 있지만 아무래도 음악은 종교음악은 그래도 가톨릭이지. 야. 라틴어를 썼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마테순환곡을 듣고 완전히 이렇게 소위 말 인식의 전환이 일어나서 그 이후로 바흐의 어떤 음악적인 중요성, 음악사에서의 기념비적인 위치가 이전에도 음악을 전공하고 작곡하는 분들 사이에서는 바흐가 중요하다는 인식이 당연히 있었는데 이제는 온 사람들, 온 세상 사람들이 아 바흐야말로 독일 음악사에서 가장 중요한 작곡가 중에 한 분이구나. 네. 음악의 아버지라고 불러도 부끄럽지 않겠구나. 이런 인식이 확고하게 자리 잡은 게 멘델스존 덕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제가 뭐 좋아하는 말이기도 한데 역사가 끝났다는 착각 이런 거를 심리학자들이 많이 쓴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끝난 줄 알았던 바흐의 음악의 역사가 사실은 그때부터 제대로 진입을 해서 시작되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멘델스존이 했고 그 모든 것들이 라이프치히에서 이루어졌다고 봐야겠죠. 아, 네. 굉장한 명언을 또 우리 대표님께서 하셨는데 사실은 이제 그런 얘기 저희 자주 하잖아요. 살아 생전에 네. 그 좀 이렇게 홀대 봤다가 나중에 유명해진 예술가들이 많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그 실제로 이제 사례를 많이 알고 있고 너무나 유명한 반고흐 같은 예술가도 뭐 살아 생전에는 무명에 가까웠는데 네. 그런 엄청난 사례들을 뭐 바흐도 그랬을 네. 거고 많이 알고 있고 말러도 대표적인데 슈베르트도 네, 슈베르트는 심지어 오케스트라 공연을 못 해가지고 자기 교향곡 연주되는 사운드를 못 들어봤다고 하잖아요. 네. 그런 엄청난 사례를 알고 있는데도 저도 많이 알고 있어요. 알고 네. 있는데도 지금 현재에서도 그 사례를 알고 있는데도 지금 현재 별로 안 유명한 음악이나 좀 네. 낯선 음악에 대해서 아이 뭐 저거 유명하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착각을 여전히 하고 있다. 네. 그래서 저희는 뭐 저에 대한 저 스스로의 반성이기도 한데 조금은 예술 앞에서 그 동시대나 가까운 시대에 창작된 예술 앞에서 조금은 겸허해질 필요는 있겠다. 네. 그거를 바흐나 이 멘델스존의 사례를 보면서 또 한번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저희가 사실 사석에서도 이야기할 때 개반타우스 오케스트라를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모습이 있는데 개반타우스 오케스트라의 모습이 이분들이 굉장히 변화무쌍하게 여러 작곡가의 음악을 아주 엄청난 실력으로 보여주고 네. 있거든요. 지금도. 그래서 이 몇 가지 포인트들을 조금 선생님이랑 나누고 싶어요. 그 사실 아까 제가 좀 개반타우스 오케스트라 역사에 대해서 네.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 네. 저도 그 숫자에 되게 약한데요. 1743년에 창단했다. 네. 그리고 멘델스존의 부임, 카펠마이스터 부임 역사는 제가 연도를 못 외워가지고 말씀 네. 못 드렸습니다. 네. 역사가 굉장히 대단한데 이 역사 굉장하고요. 네. 굉장한데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이 역사가 다 없어졌습니다. 지금 개반타우스 오케스트라의 연주를 들어보시면 상상을 초월해요.
이것 때문에 사실은 이 역사가 너무 더 빛나 보이는 거기도 하죠. 그래서 그 작년에 또 안드레스 넬슨스 네. 우리나라 오셔가지고 어마어마한 연주를 하셨고 제가 일부쌤 되게 부러워했는데 네. 그 브루크노 9번도 들어보시고 네. 대구 연주에서도 막 이렇게 엄청난 공연들 다 듣고 오셨잖아요. 네. 개반타우스 오케스트라.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한테 어마어마한 음악을 쏟아내주고 있는 현재 개반타우스 오케스트라의 말씀을 역사를 활동상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네. 뭐 이렇게 멘델스존이 있었고 그 이후에 어마어마한 또 독일 음악의 영웅들이 아르투르 니키쉬, 프루트뱅글러도 잠시 개반타우스 네. 카펠마이스터를 하셨죠. 그렇게 지나다가 동서독이 이렇게 분단이 네. 되고 그 동독 시절에 그 프란츠 콤비추니, 바슬라프 노이만 이런 지휘자들이 조금씩 하셨어요. 그리고 네. 그 유명한 쿠르트 마주어 같은 분이 하셨는데 저는 쿠르트 마주어까지를 약간 올드죠. 개반타우스 오케스트라 역사라고 하겠습니다. 네. 물론 모두 최고지만 모두 최고죠. 네, 올드스쿨. 편의상. 편의상. 편의상 저희가 이제 접근성이나 그분들이 이제 돌아가신 분도 있고 뭐 네. 이제 만날 수 없는 분도 있고 레코드가 남아있지만 조금 상대적으로 옛날 사운드고 네. 지금 사운드와 약간 가는 좀 결이 다른. 네. 그래서 그런 게 있어서 쿠르트 마주어까지가 이제 쿠르트 마주어가 동서독 통일 이제 전후로 네. 개반타우스를 이끌면서 뭐 그야말로 개반타우스 상징 같은 존재였죠. 네. 자, 쿠르트 마주어가 1990년에 뉴욕 필하모닉으로 떠나면서 그 후임으로 오신 분이 바로 그 유명한 헬베트 블룸슈테트입니다. 네. 블룸슈테트의 그 개반타우스 시절부터 음색이 상당히 이렇게 의미 있게 바뀌게 되는데 원래 개반타우스 음색이 베를린필이랑 빈필에 비해서 조금 옅은 회색? 애쉬 그레이 같은 톤이었어요. 그 쿠르트 마주어. 애쉬 그레이야. 그렇죠. 제가 쓰는 표현인데 학문적인 네. 근거는 없습니다. 네. 네. 쿠르트 마주어 시대부터 그랬는데 그러나 쿠르트 마주어는 템포가 굉장히 느리고 묵직하게 오케스트라를 운영하기 때문에 그 음색의 트이성이 잘 안 보였어요. 네. 안 보이다가 이제 마주어가 이제 다른 곳으로 가시고 블룸슈테트가 오셨는데 블룸슈테트 이전에 작센에서 또 시타스 카펠레 드레스덴 네. 오랫동안 카펠마이스터 하셨잖아요. 이분이 라이프치 오케스트라를 딱 들으시고 그 기능성을 딱 알아보죠. 소리가 기본적으로 음색이 이었단 말이에요. 베를린필이나 빈필처럼 진하고 낭만적이고 컬러풀하진 않아요. 그래서 요 오케스트라의 음색을 장점을 최대한 살려서 산뜻하고 가볍고 빠른 연주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쿠르트 마주어 시대하고는 또 다른 굉장한 매력을 줬고 블룸슈테트 시대 때 브루크너 전집도 이렇게 레코딩을 하시고 뭐 베토벤 9번 같은 연주를 들어보면 지금도 이제 블룸슈테트 음악을 들어보면 저희가 진행이 착착착 되면서 네. 굉장히 이렇게 조직적으로 잘 맞아떨어지고 원전 연주는 아니지만 현대악기로 하는데 뭔가 그 원전 연주 같은 질서성 있는 이런 게 이제 잘 느껴지죠. 그래서 블룸슈테트가 굉장히 또 훌륭한 시대를 한 시절을 보내고 나서 갑자기 2000년대 중반에 개반타우스에 또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데요. 네. 블룸슈테트가 다른 곳으로 부임을 하시고 리카르도 샤이거입니다. 네. 이거는 진짜 제가 볼 때 개반타우스 역사의 엄청난 전환점인데 이탈리아 출신 지휘자가 특히 콘서트에 엄청나게 집중하고 네. 막 이렇게 독일의 오소독스한 레퍼토리를 잘 다루는 개반타우스로 왔다. 아.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00년대 초반까지 이게 통일이 됐지만 여전히 약간 그 잿빛 도시에 그 어둑어둑한 동독 분위기가 없었다고 할 수가 없거든요. 네. 여기에 화사한 스타일에 좀 더 이제 밝고 이미 리카르도 샤이는 국제적인 슈퍼스타잖아요. 지휘자 자체가. 네. 그런 슈퍼스타 와가지고 딱 두 사람, 두 오케스트라하고 지휘자가 결합을 하는데 정말 대단한 화학적인 결합이 잘 된 게 네. 일단 샤이가 인터뷰할 때부터 개반타우스 오케스트라 음색에 대해서 막 극찬이 극찬을. 네. 샤이가 지금도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샤이 자체가 아주 화사하거나 이런 음색을 썩 추구하는 지휘자는 아니에요. 그 제가 좀 개인적인 비유로 말씀드리자면 약간 도회적인 좀 세련된 그레이 톤? 약간 시크하면 시크한 톤을 좋아하시죠. 네. 시크한 톤을 좋아해서 오케스트라를 그래서 지금 루체른 페스티벌 오케스트라 루체른 페스티벌의 이제 음악 감독인데 그런 아주 힘있는 오케스트라를 지휘할 때는 회색 톤에 사운드가 힘이 붙으니까 진짜 그
아주 세련된 마천루 도시를 걷고 있는데 회색 수트를 잘 차려입은 멋쟁이 신사가 착착착착 걸어가는 듯한 회색이 그런... 은빛이 된 그렇죠. 그런 느낌이 나는데 사실은 그 지금 이제 라스칼라 오페라의 음악 감독이 되셨는데 라스칼라 오페라가 아주 막 폭발적인 힘이 있는 사운드를 이제 보여주진 않는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라스칼라 오페라에서 오페라를 하실 때 보면 어떤 공연은 굉장히 훌륭하고 제가 그 안드레아 셰니 같은 공연은 스칼라에서 그 샤이가 지휘하는 공연을 몇 번을 봤는데 이런 공연은 상당히 괜찮은데 투란도트 같은 공연을 보면 이 푸치니 특유의 아주 막 그 아기자기하고 화려한 이런 있지 컬러풀한 음악은 그렇게 나오지 않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그래서 이제 추구하는 바가 좀 다른 거죠. 샤이가. 그런데 샤이가 추구하는 그 회색 톤에 그의 말하는 어떤 그 원초적인 정수 같은 게 게반트하우스에 있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샤이가 와, 이 오케스트라 일단 샤이가 인터뷰에서 밝힌 게 블룸슈테트한테 너무 감사하다. 이 엄청난 사운드를 만들어서 저한테 물려주셨다 이 마이스트로께서. 그리고 저는 이 게반트하우스의 200몇십 년이 넘는 전통도 알고 있고 이 사운드 음색이 너무도 신비롭고 마치 그 중세 신비를 떠올리게 하니까 이 오케스트라 사운드를 내가 완벽하게 이렇게 승화시켜서 한번 좋은 연주를 해보겠다 이런 이제 그 포부를 밝혔고 실제로 그 결과물들이 이제 음반하고 영상으로 이렇게 네. 남아있는데 몇 가지 음반하고 영상을 제가 좀 소개를 드릴게요. 네. 독일의 언론평이나 이렇게 네. 음악 이렇게 다루는 매체에서 게반트하우스 샤이 시대를 표현할 네. 때 보면 두 가지 상반된 표현이 나오는데 네. 굉장히 다크하고 무거운 오케스트라. 두 번째는 굉장히 이렇게 하늘하늘거리고 투명한 음색이 난다 하는데 두 개가 안 맞는 것 같은데 들어보면 두 개가 다 있어요. 다 네. 있는데 일단은 그 샤이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음색 같은 거에 게반트하우스 샤이 시절의 게반트하우스 오케스트라의 어떤 음악적인 특징을 가장 잘 드러낸 음반이 바로 요 브람스 이제 교향곡 네. 전집 요 아주 유명한 데카에서 네. 나온 요 음반인데 이 음반이 이제 출반되자마자 어마어마한 막 상이란 상은 다 받았던 네. 굉장히 화제 음반인데 사실은 이 음반이 굉장히 호불호가 갈립니다. 네. 딱 들어보시면 우리 브람스 하면 묵직하고 진득하면서 굉장히 낭만적인 네. 그 속이 독일 철학자 같은 사운드가 저희가 일반적으로 인식하는 브람스 교향곡인데 여기는 이런 표현 제가 쓰면 그 게반트하우스 좋아하신 사랑하신 팬들한테 약간 야단 맞을 수도 있는데 네. 약간 평양냉면 사운드 투명해 네. 투명한데 저희가 평양냉면을 보면 밑에까지 이렇게 그릇 바닥까지 보일 것 같지만 투명하지만 맛이 투명하진 않잖아요. 뭔가 복합미가 당연히 네. 있단 말이에요. 그 어떤 분들은 뭐 이게 맹물이냐 중요하지만 그 잘 만든 평양냉면의 그런 신비로움 있잖아요. 이 음악을 들어보시면 굉장히 좀 투명하고 일본 같은 경우에 막 일악장에 막 그 팀파니 강타로 뭐 거대한 침엽수비 쫙 밀려올 것 같은 게 이제 빈필이나 베르니필 연주인데 굉장히 투명하고 뭐 슥하게 이렇게 연주가 돼요. 브람스 4번 같은 거를 들어보시면 1악장의 1, 2주제가 나올 때 아 저기는 좀 더 진득하게 뭔가 이제 철학자의 고뇌 같은 힘있게 밀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식으로 접근하질 않아요. 약간 힘을 뺀 것 같은데 소리는 투명한데 옅고 투명한데 이상하게 묵직하게 돼요. 그런... 레이어는 굉장히 다층적으로 그렇죠. 있는 그래서 상당히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만족스러운 음악인데 네. 특히 4번 2악장 같은 걸 들어보면 와 이게 진짜 독일의 신비인가? 중세의 신비인가 같은 그런 제가 좀 이렇게 오버해서 칭찬을 드릴 정도로 제가 네. 굉장히 감동한 연주인데 그 외에 우리 베를린 같은 데 가보시면 그 훔볼트 대학 이런 데 네. 젊은 아주 그 잘생긴 미남미녀 학생들이 식판을 들고 나와가지고 그런 분수대 앞에서 혼자 이렇게 골똘하게 앉아가지고 혼자 밥을 먹는 네. 광경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 속된 말로 자기 이제 그 지하철 회수권 같은 거 걱정할 수도 있지만 옆에서 보고 있으면 뭔가 그 철학적인 고뇌에 이렇게 살짝 잠겨 있는 듯한 독일 특유의 고독한 사색 같은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레코드에서 그런 면모들이 굉장히 느껴져서 사실은 브람스를 이제 여러 번 다양한 연주로 들어보신 분들한테는 첫인상이 굉장히 특이한데 들으면 들을수록 아, 이 샤이가 게반트하우스 오케스트라라는 오케스트라에 대한 음색의 이해가 아까 일구쌤도 말씀하셨지만 정말 깊구나. 아, 정말 제대로 된 만남이네. 이런 생각이 네. 들고 사실 이분이 워낙 그 스타 지휘자라서 엄청난 슈퍼 카펠마이스터를 모셔왔기 때문에 이분의 발언이나 일거수일투족을 그 시 차원에서도 라이프지 시 차원에서도 뭐 예산을 많이 달라.
아니면은 뭐 이렇게 오케스트라 저그 라이프시 게반트하우스 보수를 좀 해달라 이런 거를 이렇게 거부하기가 좀 힘든 거야. 그래서 이제 스타 지휘자로서의 이제 소위 말하는 그 긍정적인 권력을 많이 누리시면서 게반트하우스를 진짜 국제적인 스타덤에 올려놓으셨는데, 요게 이제 음반으로서 대표적이고요. 영상물로서는 이제 말러 교향곡 야, 전집이 빼놓을 수가 없죠. 8번을 빼고는 영상물이 다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도 굳이 하나를 이제 제가 개인적인 이제 이렇게 선호도에서 뽑아보면 2번, 부활이. 야. 우리 1구쌤 채널에서 인터뷰도 하셨죠. 근데 이제 조윤진 부수석께서도, 조윤진 선생님께서도 연주에 참여하고 계신데, 2번을 들어보면, 요 레코딩 이제 2011년 말러 페스티벌이 이제 실황 중에 하나인데, 이제 처음에 그 1악장이 막 폭풍 같은 이제 그 장소영 인증곡의 첫 이렇게 소절이 나오고 살짝 멈춰요. 그때 이 게반트하우스 홀이 또 어쿠스틱이 그또 이렇게 약간 그 과장하기 좋아하는 분들은 이제 바늘 떨어뜨려도 들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그 정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진짜 어쿠스틱이 좋단 말이에요. 그 어쿠스틱을 쓸고 들어가는 이 샤이의 어마어마한 음향이 그래서 여기는 연주도 진짜 특급인데 게반트하우스의 음향의 그 놀라움 그리고 그 오케스트라 자체가 정말 이게 그층 하나하나가 너무나 섬세하기 때문에 그 파트별로 들리는 소리, 그 다음에 게반트하우스 홀에 너무나 아름다운 어쿠스틱을 이렇게 반사판을 이렇게 때리고 다시 돌아오는 그 소리의 그 소위 말하는 음질의 음향의 질감이 너무 아름다워서 그 완전 취해서 들을 수 야, 있는 그 그런 연주. 라이브로 들으신 분들은 거의 너무, 과장 좀 하면 눈물을 흘리셨을 그런. 너무 부럽습니다. 라이브로 들으셨던 분들은. 그 그래서. 조윤진 선생님이 그 잠깐 얘기를 해주셨었는데, 연주를 했을 때 이미 가장 내가 할수 있는 가장 작게 연주를 한 건데도 더 작게 해라. 그렇죠. 더 작게 할수 있다. 맞아요. 더 작게 했을 때 나오는 그렇게 악상을 세분화하다 보면은 사실 악보상에 표시할 수 있는 건 악상이 뭐 여섯 개, 뭐 피아노를 여러 개 그리면 더 많겠지만, 근데 여섯 개인데 정말 60개까지도 있는 게 아닌가 하는 레이어를 말러 2번 음반에서 충분히 들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홀 사운드가 너무 뛰어나기 때문에 그 게반트하우스에 직접 공연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봤죠. 저도 보는데 소리가 저렇게 좋아도 되나? 이렇게 막이그 소위 말하는 한번 활이 지나가고 뒤에 배음이 한 바퀴 도는데 그 소리가 야 진짜 음악의 사원에 온것 같은 그런 이제 느낌이 들어서 바로 그런 이제 기능성을 샤이가 극대화해서 살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라이브 연주, 한국에서도 홀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뭐 롯데 콘서트홀과 예술의 전당이 어떻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게반트하우스에 한번 딱 가보시면 기준을 딱 세울 수 있는 그렇죠. 그런 홀이에요. 그래서 그 경험이 말로 어떻게 표현을 못 하겠는데, 가장 좋은 홀이 어딜까? 어디서 가장 좋은 소리를 들었을까 하면 항상 떠오르는 홀이 게반트하우스이기 때문에 꼭 가보셔서 직접 들어보시기를 그렇습니다. 추천드립니다. 정말 뭐 음악의 성전, 뭐 이렇게 또 음향이 가장 아름다운 홀이라고 할수 있고, 이 게반트하우스에서 이제 샤이가 엄청난 음악을 연주하시다가 이제 또 다른 곳으로 이제 가신 거죠. 지금 이제 라스칼라의 이제 수장이 되어 계시지만, 그 다음을 이은 연주자가, 이게 또 참, 이렇게 저희가 한숨부터 쉴 수밖에 없는데, 바로 그 위대한 안드레스 넬슨스가 왔는데, 저는 안드레스 넬슨스 보면, 이분이 그래서 2017, 2018 시즌부터 이렇게 이제 취임 연주회를 하고, 게반트하우스 이제 카펠 마이스터로 이렇게 하셨는데, 정식으로 이제 부임하신다는 발표가 나고, 그 정식 그 취임 연주에는 있어요. 바로 그 멘델스존의 3번 교향곡을 지휘를 하셨는데 그 직전에 본인이 카펠 마이스터로 오신다는 그 발표가 난 다음에 신고식 정도 이제 콘서트를 하셨는데 그때 고른 곡이 드보르작의 9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당시 이제 부인이셨던 크리스티 오폴라이스와 함께 드보르작 이제 오페라와 성악곡도 같이 연주를 하셨는데 저는 처음에 그걸 외신으로 들었거든요. 그 이미 그때 뭐 안드레스 넬슨스가 워낙에 유명한 그 이미 그때 아주 세계 최고 지휘자이시기도 했는데 게반트하우스로 그 샤이의 게반트하우스 소리를 제가 아니까 게반트하우스로 드보르작을 한다고? 아니 드보르작은 막 이렇게 보헤미아적인 막 끈적끈적함이 있어야 되는데 고개를 갸웃거렸는데 야 이게 연주 영상을 보고 나니까 정말 무너질 정도로 아름다워. 환상적인 연주를 하셨죠. 그래서 샤이 때하고
그 음색의 코어는 사실은 마주어 때나 블롬슈테트나 샤이 때나 똑같습니다. 네. 약간 중심이 약간 비어 있는 듯한, 약간 어깨가 좀 처진 듯한 하면서 뭔가 신비로운 음색이 있는데 이거를 이제 마에스트로들이 어떤 식으로 장점을 만지느냐에 따라서 소리에 이제 그 주안점이 좀 달라진다고 네. 생각하는데, 넬손스는 좀 더 소리에 이렇게 풍성한 배음이 많이 나고 색채감을 의도적으로 투입하진 않지만 그런 아주 그 어떻게 보면 투명하면서도 이런 이제 순수성이 살아있는 사운드는 그대로 살리면서도 음향이 굉장히 풍부해진 거죠. 그래서 좀 더 풍성한 음향을 즐기실 수가 있기 때문에 샤이 시절에 비해서 호불호는 좀 더 적어졌다. 그리고 평소에 게반트하우스가 다루지 않았다. 그래서 사실 이제 오셔가지고 영상물 같은 거를 출시하신 연주가 차이콥스키 4번, 5번, 6번을 이렇게 연주를 하셨어요. 네. 저 그거 깜짝 놀랐어요. 아니, 게반트하우스인데 차이콥스키를 했는데 하나하나 연주가 진짜 역대급입니다. 아, 정말 역사적인 연주를 다 쏟아내셨고, 제가 가장 놀란 게 이 차이콥스키의 6번 비창하고 모차르트의 40번 교향곡을 같은 날 하셨어요. 야. 1부의 모차르트, 2부의 차이콥스키 6번? 이거 이상한 커플링이잖아요. 네. 상상할 수 없잖아요. 네. 엄청나게 진한 무슨 저 중국 요리하고 엄청나게 이제 섬세한 요리를 같이 먹는 거 비슷한 건데, 일부에 그 모차르트 하실 때 이 브라우닝어 악장이 나오시고 또 조인진 선생님 뒤에서 하시는데, 와, 1악장으로 들어가는데 일주제가 제가 들어본 모차르트 가운데 가장 신비로웠어요. 와. 뭐 서정적이나 이렇지 않아. 조금 이렇게 살짝 톤이 가라앉아 있는 좀 무채색인 것 같은데 뭔가 그 수도원의 신비 같은 것도 느껴지는 굉장히 아름답고 섬세한 연주였는데, 그 연주를 들었을 때 영상물로 듣는 거긴 하지만 와, 이 모차르트의 정말 아름답고 정교한 최고 수준의 네. 연주를 들은 것 같다. 비창은 어떻게 할까? 비창이 될까 싶었는데 야, 비창이 가니까 또 소리가 어마어마하게 나면서 정말 진짜 제가 볼 때 이 샤이, 블롬슈테트 샤이를 거쳐서 넬손 시절에서 게반트하우스 완전히 지금 꽃을 피우고 있다. 야. 그래서 뭐 전무후무하다는 말은 후가 남아있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역사가 끝났다는 착각. 지금 그렇죠. 역사가 끝났다는 착각을, 이게 순진한 착각인데 항상 야. 음악 들을 때 좀 착각해도 되잖아요. 네. 지금 게반트하우스가 정말 물이 올랐다. 너무너무 최고다. 이렇게 네. 말씀을 드리고 싶고, 사실 그 영상하고 음반 얘기를 좀 드리면, 이 안드리스 넬손스가 와서, 사실 이제 샤이가 또 개인적으로 말러를 굉장히 또 사랑하는 지휘잖아요. 그래서 말러 전집을 남겨놓고 가셨기 때문에, 넬손스 개인으로 봐서는 말러 교향곡은 빈필하고 작업을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잘츠부르크 같은 데서 네. 순차적으로 연주를 하고, 영상하고 음반으로 내놓으시고, 게반트하우스하고는 브루크너를 이렇게 차곡차곡. 네. 국내에서 연주할 때, 우리나라 연주할 때도 브루크너 들으셨겠지만 이미 브루크너의 이렇게 전집이 음반으로 다 나와 있습니다. 네. 그 중에서도 바로 2018년이죠. 이 게반트하우스의 그 기념비적인 275주년 기념공연에서 안드리스 넬손스가 브루크너 7번을 연주하셨는데, 와, 이 음반 제가 뭐 계속 지금 감탄사를 쏟아내는데 이 음반의 첫 번째 트랙이 바로 그 와그너의 저 신드로 영화 괴터 데모르에 나오는 시그프리트의 장송인진 거예요. 네. 시그프리트 트라우마 마치고 그 다음에 이제 브루크너의 7번을 하는데, 사실 브루크너 7번이 와그너의 이제 돌아가신 와그너를 네. 이제 추모하는 의미도 있으니까 그렇게 커플링을 했을 텐데, 지그프리트의 장송인진곡을 제가 듣고 그 음반을 제가 굉장히 그때 나오자마자 네. 샀죠. 샀고 7번을 당연히 궁금하잖아요. 네. 7번 궁금한데 그 저녁에 장송인진곡을 제가 듣고 이렇게 틀고 초저녁부터 잘 때까지 장송인진곡만 들었어요. 제가 최근에, 아니 최근이란 말 이렇게 빼겠습니다. 네. 역사적으로 들어본 제가 개인적으로 경험한 장송인진곡 가운데 개인적으로 가장 최고였어요. 와. 너무너무 감동적이었고 처음에 들어갈 때부터 그 막 이 저 저현의 하강 음계와 빡빡하게 이렇게 드라이하게 다듬어진 팀파니까지 아, 이거는 어떻게 보면 놀랍다, 뭐 완벽하다 이런 거보다 야, 어떻게 이런 연주가 나올 수 있지? 이렇게 그 일체 오버도 없으면서 네. 그 바그너 특유의 묵직하면서도 아름답고 신비로운 연주를 완벽하게 해줘서, 그래서 사실은 그 자정까지 계속 그만 듣고 7번 교향곡을 그 다음에 들어봤는데 그 다음날 네. 뭐 7번 교향곡은 뭐 무너지는 줄 알았죠. 그래서 그게 이제 음반으로 나와 있다가 최근에 그 도이체 그라마폰에서 스테이지 플러스라고 네. 이렇게 이제 스트리밍 서비스가 있잖아요. 예, 거기에 이제 그 영상도 공개가 돼 있는데
7번 교향곡에 이제 라이브 영상이 있는데 저 디지 관계자께서 요 영상을 저희 이제 이걸 보신다면 네, 보십니다. 그 예, 장송행진곡 영상도 좀 이렇게 보내주십시오. 그때 그 파트별로 전개되는 음악이 너무나 환상적이어서 저는 그 파트별 연주자의 표정을 좀 보고 싶어요. 사실 장송행진곡 네. 그 7번 교향곡도 이미 봤지만 네. 그래서 아, 이 참 넬손스의 연주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알 수가 있고 또 이 그 얘기를 들으니까 최근에 3월 초에 그 랑랑하고 네. 정말 그 게반트하우스 역사상 가장 파격적인 음반을 발표했는데 게반트하우스가 프랑스 레퍼토리를 연주했습니다. 그 동물의 사육제 생산스 네. 동물의 사육제하고 피아노 협주 2번을 했는데 와 피아노 협주 2번을 듣는데 그 랑랑 특유의 볼드하면서도 모든 건반이 살아있는 그 또렷또렷하게 들리는 이거는 저희가 익히 알고 있는데 네. 뒤에 넬손스가 게반트하우스 오케스트라를 흘리는데 야 이렇게 회화적인 사운드가 나온다 와 정말 깜짝 놀랐어요. 놀라고 또 놀랐어요. 네. 그래서 야 게반트하우스의 새로운 역사가 거듭거듭 쓰여지고 있고 와. 그리고 그 스테이지 플러스 이제 동물 사육제 네. 요게 이제 관객 없이 약간 그 레코딩 세션 비슷한 요렇게 연주가 이제 공개돼 있어요. 그래서 랑나하고 그 부인이신 지나 앨리스 두 분이 이렇게 피아노를 치고 게반트하우스 이제 주요 수석들이 나와가지고 막 연주를 하는데 야 이거 뭐 엄청납니다. 네, 놀라워서 그리고 이제 3월 29일에는 그 생상 피아노 협주곡까지 이제 라이브로 공개를 한다고 하는데 야, 이 게반트하우스 오케스트라는 그야말로 지금 바로 리얼타임으로 역사를 계속 그 네. 전설들을 써내려가고 있으니까 넬손스와 게반트하우스의 모습도 꼭 한번 좀 지켜봐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물론 제 채널에서 많은 공연을 리뷰를 했지만 많은 분들이 리뷰를 들으면서 가장 아쉬워했던 공연이 게반트하우스와 이제 넬손스의 작년에 이제 엄청난 공연이 있었는데 그때도 제가 이제 무대 뒤까지 좀 볼 수 있어서 넬손스라는 지휘자도 이제 좀 대화도 나눌 수 있었는데 가장 놀랐던 거는 모두 말수가 적어요. 그렇죠. 말도 적고 차분하고 표정이 막 이렇게 막 이게 호들갑이라니까 너무 반갑게 맞이한다거나 그런 게 없는데 무대 위에서 음악이 딱 시작되는 순간에 제가 느낀 감정은 정말 몸을 내던지는 어딘가로 그래서 정말 안전장치가 없이 엄청난 리스크 테이킹을 하면서 음악 속으로 완전 빨려 들어가는 듯한 연주를 했는데 거기서 나오는 에너지가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그래서 말러 그 페스티벌, 그 라이프지시에서 말러 페스티벌이 있었는데 많은 관객분들이 기립박수를 정말 그냥 팝 콘서트처럼 치셨다고 라이프지. 근데 그게 흔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넬손스와 게반트하우스의 조합은 어떤 분들은 뭐 호불호가 있다고 해요. 근데 저는 그 호불호에서 호일 경우에는 정말 엄청난 체험을 할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사실 그 말씀을 좀 저도 이어서 드리면 네. 사실 이제 저희가 아는 엄청난 오케스트라 뭐 네. 대표적으로 베를린 필과 빈필 이 두 오케스트라가 굉장히 표정이 다르고 연주 철학도 다른데 일단 뭐 번쩍번쩍하잖아요. 네. 소리가 묵직하고 낭만적이고 폭발적인 사운드가 쏟아지는데 그 익히 들었던 디폴트 사운드인데 게반트하우스는 상당히 다른 지점에 딱 서 있단 말이에요. 네. 좀 제3의 지점에 서 있는 오케스트라인데 아까 그 표정을 말씀하셨는데 대표적으로 그 악장조에서 제일 유명한 프랑크 미카엘 엘벤 이분을 보면 네. 그야말로 제가 그 약간 그 해설회 같은 거 할 때 그 농담삼아 말씀드리는데 이분 라이프치 지방령 아니냐 라이프치 저 땅귀신 아니냐 왜냐하면 네. 라이프치에 태어나셔가지고 초중고를 여기서 다 나오고 대학 나오고 21살 때 여기 이제 악장이 되신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도 아직 음악 활동을 하고 계신데 아까 말씀하셨는데 별 표정이 없으셔. 약간 그 시절에 정치 체제 동독을 겪으면서 보통은 동유럽 분들이 약간 표정이 없잖아요. 옛날 분들이 그런데 음악을 하시는 걸 보면 너무 차분하면서도 굉장히 섬세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약간 에르벤의 비밀을 조현진 선생님이 우리 채널에서 네. 인터뷰하시는 걸 보면서 아, 그 말씀은 좀 없으신데 굉장히 따뜻하고 음악적인 깊이가 있다. 네. 클래식 하신 분들 이런 말씀을 조현진 선생님이 하시는 거를 에르벤 선생님에 대해서 하시는 걸 들으면서 아, 그렇구나 생각도 하면서 지금 그 게반트하우스 오케스트라 유튜브 채널에 가시면 그 저희 이제 그 코로나 시기 때 좀 이렇게 락다운 하고 있을 때 이 미카엘 에르벤 선생이 나오셔가지고 네. 베토벤의 그 봄 소나타 프릴링을 이제 연주하는 걸 나오시는데 아무 표정이 없으신데 음악이 화려하진 않죠. 화려하진 않고 막 엄청 이렇게 유려하진 않은데 정말
격조 있으면서 들으면 들을수록 그 깊이, 품이 결국은 그 로맨틱함이 이렇게 살아 숨쉬는 걸 보면서 아, 이제 악장분의 어떤 그 인품이나 음악적인 네. 그런 이제 색깔을 봐서도 아, 게반트하우스의 전체적인 저희가 좀 표정을 쉽게 유추할 수 있다. 그런 네.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또 이게 얘기가 하다 보면 계속 저희가 길어지는 게 어쩔 수 없는데 게반트하우스는 저도 하나 추천드리는 게 악장 세 분이 스타일이 굉장히 다르고 그렇죠. 세 분 다 너무나 뛰어난 악장인데 그렇죠. 넬손스라는 지휘자는 이 세 분의 개성을 놔두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할 때와 이분이 할 때, 이분이 할 때 미세하게 그 악장이 이끄는 음악이 좀 다른데 그런 것들도 좀 유의깊게 보시면은 또 다른 재미를 또 발견하실 수 있을 맞습니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아까 그 저기 말씀드린 이제 에르벤 악장이 하신 게 있고 아까 제가 이제 이렇게 소개드렸던 모차르트 40번, 차이콥스 6번은 요 이제 브라우닝 악장이 네. 나오셨는데 여기 아까 보시면 진짜 모차르트 40번 그 1악장 시작할 때 브라우닝 악장이 절묘한 현을 구사하시거든요. 다 이렇게 아주 섬세하게 이렇게 네. 그 묘한 신비로운 터치를 이어가는데 어떻게 보면 조금 리스키하죠. 네. 이렇게 도전적인 보잉이에요. 이런 거를 지휘자가 허용을 하고 악단이 뒤에서 절묘하게 따라와요. 이런 거는 굉장히 신비롭다. 네. 그리고 이런 모습은 사실 빈필이나 베를린필 또 사실은 되게 전통적인 라이벌이라 할 수 있는 슈타스카펠리 드레스덴에서 발견할 수 없는 게반트하우스만의 개성이에요. 그래서 이 게반트하우스가 그런 점에서 이제 저희한테 특별한 감동을 또 주고 또 다른 측면의 오케스트라의 어떤 놀라운 점을 주기 때문에 뭐 거듭 오늘 저희가 일구쌤하고 감탄사의 연구를 할 때 네. 사실은 게반트하우스 오케스트라 얘기하면 저기 밤을 새서라도 네. 너무나 훌륭한 위대한 오케스트라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진짜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하면 네. 그 넬손스 지휘자한테 저는 가장 궁금했던 게 보스턴 심포니와 네. 게반트하우스 양쪽을 동시에 하고 있으니까 예, 예. 어떠냐고 이렇게 여쭤봤는데 그 사모님이랑 같이 대답하는 게 보스턴 심포니는 정말 쨍쨍한 해 같고 게반트하우스를 지휘하거나 그걸 들으면은 달빛이 이렇게 비추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얘기하셨는데 그 말을 듣고 또 보니까 와 정말 그 은은하고 아까 편안한 냉면도 그렇죠. 얘기하시지만 예. 딱 다가오진 않는데 들으면 들을수록 신비한 그런 느낌을 주는 오케스트라인 것 같아요. 확실히 마이스트로가 저보다 비유가 훨씬 고급이시네요. 네. 저도 이제 앞으로 평양냉면에서 달로 좀 바꾸고 네. 하겠는데 확실히 그 진짜 모든 분들이 호불호가 좀 갈린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지점일 거예요. 사실은 넬손스의 특성도 있지만 이 오케스트라가 사실 음색이 되게 특이합니다. 네. 약간 처음에 보면 싫어하시는 분은 왜 이렇게 소리가 힘이 없지? 텅 비어 있는 사운드 같아요. 그런데 너무나 이렇게 뭔가 모를 그 신비로운 빨려 들어가는 네. 힘 같은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 오케스트라가 다크하고 무겁다는 평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게 약간 희미한 음색에도 불구하고 네. 이게 제가 볼 때 게반트하우스가 가진 엄청난 전통의 힘이고 신비고 놀라움이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앞으로도 그래서 뭐 연주자 분들도 안에 지금 지휘자뿐만이 아니라 연주자 분들도 젊은 다운을 비롯해서 계속해서 엄청난 연주자들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앞으로도 또 기대가 되고 많이 좀 앨범을 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넬손스 부임 이후로 이제 영상이나 음반들이 좀 꾸준히 나오고 있는데 예, 저희 뭐 항상 그 음악 좋아하시는 분들은 욕심쟁이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좀 더 많은 음반, 좀 더 많은 영상. 지금 뭐 프랑스 레파토리까지 하시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가 굉장히 기대되고 독일을 가실 기회가 있으시면 아까 이제 일구쌤도 저 게반트하우스에서 경험을 말씀하셨는데 네. 반드시 게반트하우스에서 오케스트라에서 네. 게반트하우스 홀에서 이 연주를 들어보시면 정말 환상적인 경험을 네. 네, 환상적인 경험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저희가 게반트하우스 영상인 것처럼 지금 됐는데 네. 사실 라이프치히에 대한 영상인데 라이프치히로 돌아와서 좀 이 정리를 예. 해주세요. 제가 뭐 말하자면 이제 저 진짜 클덕들의 이제 문제인데 좋아하는 테마가 나오면 막 침을 질질리면서 이렇게 음악을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성 토마스 교회가 말하자면 18세기, 19세기 초반까지 그 라이프치히의 음악 씬을 주도해 왔다. 네. 이렇게 얘기한다면 이제 19세기 이후부터는 게반트하우스가 오히려 이제 주도를 하고 있다고 네. 말씀을 드리겠는데 특히 이제 라이프치히가 워낙에 좋은 대학이 있고 음악원도 많고 이제 음악에 강한 도시니까 이제 인재들이 막 몰려 들어오는 거죠. 그 대표적으로 이제 멘델스존이 있고 바로 그 작센의 작은 소도시인 스비카우에서 태어났던 로베르트 슈만.
로베르토 슈만이 이 도시로 오면서 이분이 사실은 뭐 피아니스트고 작곡가로도 위대하지만 또 글을 아주 잘 쓰는 네. 아주 저명한 음악 평론가기도 해서 그 음악 신보라는 그 음악 이제 저널을 만드신 거죠. 만들어가지고 그 나중에 이제 장인이 되시는 이제 비크 선생하고 그 부인인 클라라 슈만도 이렇게 약간 그 필자나 네. 요즘은 지금 무슨 버추얼 필자 비슷하게 네. 이렇게 이제 참여도 이렇게 하시기도 하고 본인이 글을 많이 썼는데 제가 책을 한 권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한 권이 아닌 것 같은데요? 아, 예. 여러 권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게반타우스 오케스트라 역사에 중요한 1익을 담당한 게 이제 로베르트 슈만인데 슈만의 교향곡 가운데 이제 세 곡이 게반타우스 오케스트라에 의해서 초연이 됐고 또 멘델스존이라는 든든한 친구가 있잖아요. 네. 세상에 친구가 게반타우스 카펠마이스터의 친구도 있는데 이분이 쓴 이제 그 옛날에 음악 신보에서 이렇게 여러 해 동안 잡지를 발표하셨는데 거기에 이제 이분이 이제 편집 주간, 편집장이셨죠. 그러니까 주요 칼럼들을 엮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음악과 음악가라는 이제 그 제목으로 이제 책을 내놨습니다. 사실 이런 책들이 옛날에 쓰신 칼럼이니까 매 글마다 주제나 소재가 조금씩 다르긴 해요. 네. 이렇게 크게 줄거리가 연결되는 게 아니고 조금 조금씩 뭐 쇼팽에 관한 글이 있고 베토벤의 무슨 피델리오에 관한 글이 있는데 각 그 챕터마다 소재가 달라서 한 번에 쭉 읽기는 좀 쉽지는 않은데 이 책이 굉장히 매력적인 거는 아, 슈만과 멘델스존이 살았던 그 동시대의 이야기를 본인 입으로 고백을 한 거예요. 와. 그리고 그 슈만이 굉장히 글을 잘 쓰시고 썩 과장이 없어요. 이게 잠깐 라이프치히 사람들 특징인지 모르겠는데 네. 담백하게 쓰셔가지고 이 책 가운데 가장 감동적인 일화가 바로 그 프란츠 슈베르트의 그레이트 교향곡, 9번 교향곡을 어떻게 초연했는가의 이제 얘기인데 너무나 담백한 어조로 써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에피소드를 읽고 있으면 갑자기 내일 당장 독일로 비행기를 타고 가서 라이프치히에 가고 싶죠. 그 슈만이 걸었던 거리를. 그래서 슈만과 멘델스존이 또 음악 이야기를 나누고 독일 최고의 또 오케스트라를 지휘하고 평론했던 그 시대를 또 이렇게 떠올려 보시는 것도 라이프치히 여행에서 아주 큰 즐거움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라이프치히는 아까 말씀드릴 때 그 중세나 근대 시절에는 굉장히 세련된 문화 도시였습니다. 괴테가 소위 말하는 제2의 파리라고 할 정도로 아주 세련된 도시였는데 동독 시절을 지나면서 도시가 막 그 이렇게 난개발 같은 거를 거친 거죠. 이제 그 지금 2010년대 혹은 지금 동시대 라이프치히는 그 두 모습이 사실은 공존하고 있어요. 과거의 위대한 영광과 그 현대 그 살을 겪으면서의 아픔이 있는데 그거를 증언하는 책이 있는데 오래된 편지. 그리고 이제 독일어 원제로는 알테 리베라고 돼 있는데 사실 이 책은 제가 좀 소개드리기 조심스러운 게 이제 절판이 됐습니다. 아. 절판이 됐는데 이 책이 뭐냐하면 1960년대에 라이프치히에 태어난 여성 작가가 카티 나우만이라는 분이 쓴 책인데 사실 이제 독일이 2차 세계대전이 끝났을 때 폐허 문학이라는 문학 사조가 있었어요. 2차 세계대전을 독일이 전범 국가로서 해가지고 온 국토가 유린당했죠. 본인들이 네. 일으킨 전쟁에서. 그래서 기성세대 작가들이 너무 죄의식에 시달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세대가 뭐냐 하면 동서독이 분단됐는데 태어났을 때부터 동독 사람인 거예요. 태어났을 때부터 동독 사람인데 동서독 독인이 갑자기 됐잖아요. 갑자기 돼가지고 아니 자기가 성인이 됐는데 자기가 지금까지 20년 동안 살아왔던 삶의 규칙들이 다 잘못됐다는 거예요. 서독이 통합됐으니까 저렇게 신호등도 바뀌고 공과금 내는 체계도 바뀌고 주소도 다 바뀌고 서독식으로 그때의 혼란상이 요 1960년대생 특히 이제 이 동독에서 태어난 작가들한테 굉장히 심한데 그래서 옛 시절이 그립고 아름답기도 하면서 새로운 이제 서독이 불러온 자유의 어떤 느낌들이 굉장히 또 좋기도 하죠. 그런 약간 그 불안한 심정 같은 거를 묘한 어조로 다룬 게 이제 오래된 편지인데 이게 어떤 벼룩시장 같은 데서 네. 이렇게 괴짝 하나를 이제 가져와요, 이 사람이. 가져오는데 그 괴짝 안에 스물 몇 통인 이제 편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 편지를 하나씩 열어보는데 굉장히 젊은 병사가 자기 이제 어떤 애인한테 꼼꼼하게 쓴 연애 편지 같은 거예요. 그거를 이제 이분이 이제 하나둘씩 읽다 보니까 아, 이 남자 누구지? 아. 라고 하면서 이 남자를 이제 찾아 나가서 살아있지 않을까?
진짜 혹시 돌아가셨을지도 모르지만 살아있다면 진짜 한번 만나보고 싶은 사람인데 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목이 이제 알테리베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라이프치의 그렇죠. 라이프치의 옛날 모습에 대한 어떤 그 소위 말하는 노스텔지아도 있고 동서독 통일 시대를 살아가는 그 시절에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독특한 감정을 굉장히 아름답게 이렇게 꾸며놨기 때문에 저도 좀 힘들게 헌책방에서 구한 네. 책인데 요거를 이제 중고 버전으로 혹시 네. 구하실 수 있으면 꼭 한번 읽어보시면 라이프지 여행 가실 때 좀 더 이렇게 네. 이렇게 깊은 감성을 가지시고 저는 좀 수가 나중에 빌려야겠네요. 아, 그렇죠. 빌려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요 아우 제가 좀 좋아하는 디자인. 예, 마태순환곡에 관한 책인데 네. 일본의 상당히 이제 바흐 전문가께서 마태순환곡에 관한 곡들을 하나 하나씩 해설해 놓은 약간 이야. 백과사전 같은 네. 굉장히 아주 묵직한 책인데요. 요걸 이제 처음부터 읽으시기는 조금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쫙 읽으시기는 좀 부담스러우시니까 저도 이제 일구선생님도 그러시겠지만 부활절 즈음에 마태순환곡을 사실 이렇게 딱 듣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테너 아리아. I will by my name 예수 바헤. 나는 예수 곁에서 깨어 있을 것이다. 근데 막 아름다운 이제 오보 저기 오블리가토가 네. 나오고 이런 건데 그 장면을 아, 이 테너 아리아를 찾아봐야지. 이렇게 하면 백과사전식으로 이렇게 찾아보면 요 해당 가사 그다음 바흐가 어떤 식으로 곡을 구성해 놨는지 여기서는 해석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를 굉장히 친절하고 어렵지 않은 어조로 잘 써놨습니다. 한마디로. 마태순환곡의 백과사전인데 그 음악 애호가들도 학자뿐만이 아니라 음악 애호가들도 이렇게 읽을 수 있는 네. 그런 책이라서 상당히 그 마태순환곡에 관한 한 네. 보석 같은 책이다. 구매가 그렇게. 가능한가요? 아, 이거는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한 권씩 이렇게 들여놓으시면 든든하게 네. 마태순환곡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아까 그 생상에 이제 동물의 사육자하고 피아노 협주곡 그 넬손스와 랑랑의 네. 연주를 말씀드렸는데 제가 그 생상에 피아노 협주곡 2번 1악장을 듣다 보니까 네. 막 아름다운 그 낭만적인 이 오케스트라 음향이 사실 그 생상스의 음악이 이 프랑스 음악이기도 하지만 독일적인 터치가 굉장히 많잖아요. 아, 네. 그래서 아, 독일 낭만주의 작가들이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독일 낭만주의 작가라는 거는 밤의 고요한 신비. 그러니까 우리 치면 이제 9시, 10시 정도가 됐을 때 착 가라앉은 밤에 고요히 집 앞을 나와주고 이렇게 산책을 하면서 막 이렇게 세상 만물들이 신비롭게 다가올 때 고요한 어떤 사색, 환상적인 이야기를 떠올리는데 그런 요소들이 사실 라이프치히에 굉장히 이제 옛날부터 많았거든요. 대표적으로 이제 슈만의 크레이슬레이아나 같은 곡을 네. 들어보시면 이렇게 현실 세계에서 밤의 세계, 꿈의 세계로 날아가는 듯한 음악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관한 이제 아주 아름다운 문학 작품이 노발리스라는 필명을 썼던 네. 라이프치히 대학 출신의 이분도 이제 작센 쪽에서 공부를 하셨는데 푸른 꽃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독일의 이제 환상 문학입니다. 네. 그래서 이 책은 조금 읽으실 때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그냥 편안하게 어떤 신비로운 이미지를 좀 떠올린다라고 시를 읽는다고 생각하시고 네. 한두 페이지를 편안한 마음으로 넘겨보시면서 슈만의 크레이슬레리아나나 네. 아니면은 최근에 그 생상스의 피아노 협주곡 같은 이런 음악과 함께 책을 읽으시면 아름다운 소위 말하는 예술적인 경험을 입체적으로 하실 수 있다. 그래서 네. 요 이제 노발리스의 푸른 꽃을 마지막으로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뭐 예상한 시각과는 다르게 좀 많이 길어졌지만 네. 야, 라이프치히라는 도시가 워낙 또 이렇게 많은 것을 담고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아요. 네. 저도 오늘은 좀 짧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그 이제 팬심이 폭발하는 말은 이렇게 분량을 주체를 못했습니다. 네. 네. 어쨌든 오늘도 너무 다양한 관점에서 음악도 많이 소개해 주시고 책까지 또 소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클래식을 품은 도시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